계속 소리 이렇게 들려주는구나. 네, 네. 결국은 출동! 발 빼. 오, 멋진다, 멋진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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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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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톱 봐. 어머, 어머. 멋진다, 멋진다. 빨리. 가자, 퇴근하자. 요인은 가끔 저런 걸 즐겨요. 어, 진짜요? 네, 아이. 기다렸다가 안고 내려가자. 이리 와. 호이, 호이, 호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여봐요, 벌써. 오. 세상에, 세상에. 와, 엄청 많아. 벌써 엄청 많아. 오전 10시야. 다 왔다, 다 왔다. 와. 이제 방학이잖아. 방학이 그만이 올 거 아니야. 엄마 좀, 엄마 좀 쉬어야지. 어. 엄마. 아우, 슬슬 내려. 슬슬 좀 깨우러 가는 거 같아요, 지금. 아, 그럴 수 있어, 엄마. 안 돼. 엄마도 쉬면 필요해. 아! 엄마 좀 놔둬라. 애기들도 엄마가 낮잠 좀 잘라 그러면 와서 눈 깜짝 자라게. 엄마 뭐해? 아니, 엄마는 등산 안 해요. 놀 때가 저렇게 많은데 저기서 노네, 굳이. 아이고, 결국 일어났다, 결국 일어났다. 아이고, 똑같네. 육아하느라 힘드신 건 똑같아. 다시. 아이고. 아, 되게 귀엽게 앉아있는다. 차통 방어. 아, 등에 못 올라타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보다. 또 온다, 또 온다. 가자, 가자. 야, 가자. 엄마한테 가자. 아! 등에 못 앉으니까 얼굴에다가. 진짜 짜증나겠다, 진짜. 볼 물어 뜯어. 아유. 내가 모르겠다. 아이고, 고달프셔. 아, 아이바고 진짜 육아. 아이바. 의사님. 빨리 오세요. 아이 좋아. 바깥으로. 어.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래. 우와, 갔다 와. 나만의 시간. 너무 잘하신 거 맞아. 이거 필요할 것 같아. 필요합니다. 엄청 쫓아오거든요. 나가고 싶어 해서. 아. 저희가 안 열고 있으면 아기들을 저쪽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어머, 떼놓고 옵니다. 아, 오, 그런 소통이 잘 돼. 아, 진짜. 사람이다, 사람. 이 전화 줄까? 와, 와, 와. 어디가? 후이 어디가? 후이. 아이고. 신났네 아주. 어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네. 아니, 난리 막자 느려. 보다 보면 아이바오가 안쓰러워서라도 공동육아를 안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다운시키기 위해서 좀 저희도 격하게 좀 뛰어놓는다거나. 저런 에너지를 빼줘야 되잖아. 네. 내려와, 우리. 일로 와. 내려와, 우이. 일로 와. 죽든 줄게. 어, 꼈어, 꼈어.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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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도 장난기가야 뭐 이만저만이 아니시네요. 잘 놀아주니까 장난기 더 좋아한테. 이모가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올라와 우이 일로
어, 좋아. 호잉. 옳지. 아, 귀여워. 한창 대나무랑 주순에 관심 갖고 있을 때라서. 오, 잘 찍는다. 발쓰기 기술 나왔어. 응? 야. 어머, 어머, 어머. 일로 와. 보라, 일로. 보라, 이렇게. 똑같네. 어, 귀여워. 먹는지 안 먹는지를 저희가 변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어, 응가한 거야? 네, 응가한 중. 변 체크. 젖을 먹을 때는 냄새가 좀 고약하거든요. 네. 대나무만 먹을 때는 냄새가 거의 없는데 엄마 젖만 먹을 때는 냄새가 고약해서 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이게 야생 본능 아니에요? 그렇죠. 천적한테 들키기 쉽기 때문에. 아, 여기가 2차 화장실이에요? 여기만의 또 공간이 있네. 어? 똥 싼 거 같은데? 후이. 그럼 이따가 후이 똥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후이 똥 싼 거 같은데요. 우와! 우와, 진짜 제대로네. 대나무를 좀 먹나? 소화를 좀 시켰나 싶을 정도의 변화가 있어서. 누웠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나무 장만. 그렇지. 오. 용인 최고의 스타. 용인의 엔하이픈이라고 보면 돼. 난리야, 난리. 어머! 어, 알아본다! 어, 형씨. 예전에는 판다월드의 주축으로 쫙 자리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좀 넓게 다른 동물들까지 같이 함께 총괄로 지내고 있어요. 더 바빠지셨네. 어디 가? 신경이. 안녕하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 예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겠다, 지금. 그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푸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푸바오 하나였을 때보다 제가 이제 강바오님이 잠깐 내려놓은 전지적 할부지 지점을 뒤이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오와동등, 오와동등. 아, 강바오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진짜? 지금 카메라를 들어야지라든가 지금 이걸 찍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주게 됐고 그냥 일상에서 지나다가 카메라를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서 찍다 보면 예쁜 장면들이 찍힐 거라고 도움을 많이 전문가지 뭐 이제 yeah. 지금 너튜브도 그렇고 이것저것 지금 하나씩 물려주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진짜? 원래 푸바오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푸바오가 한국에서 떠나는 시점이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푸바오가 떠나는 시점까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오승희 뷰키퍼가 열심히 잘 배우고 있어서 지금 뒤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쑥스러워서 그렇지. 오늘은 아, 처음엔 진짜 우리도 데뷔 때 약간 이래서 맞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뿌딩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보러 가시죠. 끝났어, 그만할래. 아 근데 오화동동 채널이 좋긴 한데 이게 좀 인사가 좀 약간 멀멀하긴 해서 우리 아이돌 엔하이픈이 인사 전문 아닙니까? 아, 아, 그래서 하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푸딩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오화동동.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리고. 어떠실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등이라고 하셨어요. 더 귀여워. 너무 잘 어울리세요. 찰떡이에요. 꼭 쓰겠습니다. 한번 주야. 지금 빨리 보내야 돼서 찍은 영상 보낼게. 일봐, 일주야. 갈게. 한 바퀴 또 돌아봐 갈게.
아이고. 뭐야? 점심요? 네, 애들 챙겨지.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밥 먹고 가자. 이제 점심 식사. 우리 키퍼님들도 식사하셔야죠. 여기 또 밥이 맛있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계자고? 이야, 미쳤다. 메뉴 좋다. 아, 같이? 네, 진짜 같이. 파이브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가시오. 맛있겠다. 잘 나온대요. 시리얼도 있네. 오. 갑자기 국밥 땡기네. 아, 국밥 먹고 싶다. 메뉴 걱정 안 해서 좋아. 그냥 보내 식당. 승현은 쉬는 날 뭐 하냐? 독립생태학원 가기로 했습니다. 어디? 독립생태학원? 저는 쉬는 날은 무조건 어디든 여행을 좀 가려고. 아, 활동적이시구나. 저 에버랜드도 많이 오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일할 때는 거의 판다월드 내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이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물 자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동물 하나 보고 싶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체 동물들을 좋아하시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가자. 봤어, 봤어. 엄마가 잠이 많이 드시네, 엄마. 한창 육아할 때는 자주 자주 모질하잖아요. 타고 들은 거 같아, 타고 들은 거 같아.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아우 귀찮아. 아이고, 또 어부 봐. 아, 이럴 때 아빠가 좀 놀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훈육이다, 훈육이다. 어머, 훈육이다, 훈육. 어머, 어머, 어머. 또 온나, 또 온나. 또 온나. 아유, 저기 말썽둥이들. 아유, 또 오냐. 이왕 깬 거 먹기라도 하자. 또? 대단하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푸실머리. 원래 푸실머리였는데. 봐봐. 어디가?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지. 아, 들어가겠다고? 이해되지. 깊은 공감합니다, 진짜. 샤우스, 아이바오 한번 들어왔다 나갈게요. 나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고생했어, 아이바오. 아유, 아가들한테. 아이고. 아이고. 지쳤어, 지쳤어. 근데 우리가 영상으로 볼 때는 저 아이바오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바오도 쌍둥이를 기르면서 되게 즐긴다라는 느낌. 아, 그래요? 행복하겠죠. 포바오 때 못 느꼈던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하나보다는 둘, 뭐 이런 느낌. 당근. 또 이제 식사, 간식 준비하러 왔다. 당근으로 만드는 꽃인데요. 송가호님에게 전수받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아~ 송가호가 금손이죠. 송가호 달려. 이제 서판다를 처음에 맡았을 때 저의 손재주를 한번 뽐내보자 케이크를 특별하게.
이거는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 꽃이네? 당근꽃? 네. 아버님 나날이 심장 늘자. 저런다. 진짜? 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기 좀 보물이. 아 저렇게? 어 이뻐! 꼬치 먹는 느낌. 후이야 이리 와봐. 후! 그냥 왜 떨어져. 맞다, 냄새 맡았다. 마음 급해, 마음 급해. 와우, 좋겠다. 멋지지 않다. 멋지지 않고. 후이는 좋겠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우, 우리 후이 이빨 이제 다 났는다 본데? 해봐, 봐봐. 이 해봐. 이. 이. 후이야. 진짜 곧 찍어먹겠다고요? 꽃을 어떻게 했나요, 지금? 에이? 루이야. 완전 루이, 골아떨어졌어. 루이 안 골아떨어졌는데요? 아, 깼는데요? 아니네. 루이야, 이거 어때? 옳지. 아우, 손으로 잡아야지, 루이. 옳지. 손으로 받아야 옳지. 오, 맛있게 먹는다. 어떻게 당근맛 꼭 쏙 빼냐? 아이, 잘 먹어. 아, 맛있다. 아유, 이게 얌전하게 먹는 거 진짜. 우리는 쉬었어. 이봐 나갈게요. 좀 쉬셨어? 들라고 알아서 꺾어 먹어. 대낮에 막걸리 한 잔 가만히 쓰고 늘어져 있는 거 같지 않아요? 해보자구. 좀 뭔가 제일 힘든 시간인가 보네. 아이바오 들어오세요. 아이바오. 우와 밝게 알아듣는다. 오 신기해. 신기해. 얘는 뭐 거의 사람이야. 부르지 말고 그냥 뭐 하나 봐. 예. 야, 뭐야? 옳지, 후임만 데리고 들어와라. 어? 어? 푸바오 때는 거의 저희가 퇴근을 시키거나 했었었는데 지금은 루이 후이를 동시에 케어하기가 힘들다 보니 조금 엄마가 데려오는 걸로 훈련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적이 많긴 했는데 요즘에는 아는 거 없어요. 어머,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자, 후이 내려옵니다. 좋아, 좋아. 어머. 후이 뛰어들어갑니다. 어머, 세상에. 엄마랑 같이 퇴근. 어머, 이게 웬 평화로운 모습이야? 밀어라, 밀어. 들어와서 이러고 있구나. 쟤도 재밌나 봐. 어, 우리 후이 오늘 완벽한데? 루이는 어떡해. 로바 들어오자. 쇼하우스 손님 다 나가셨나요? 예, 수신야오. 더 있고 싶어가지고. 오늘 만만치 않겠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냥 아주. 퇴근도 전쟁이. 어머. 와, 엄청 힘드시겠다. 오케이.
계속 소리 이렇게 들려주는구나. 네네. 들려와야 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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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말썽쟁이. 결국은 출동. 움찔하는데? 이거 먹을 거야? 저기서 자는 걸 좋아하나 봐. 네. 아, 하이. 하이. 발 빼. 화났죠, 화났죠. 오, 멋진다, 멋진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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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 발톱 봐. 어머, 어머. 멋진다, 멋진다. 키즈카페에서 이런 광경 많이 봤거든요. 집에 안 가겠다고, 애들이. 그렇지, 그렇지. 키즈카페 애들. 내려오세요. 아이고. 포기했어. 결국 저렇게 다 끌려왔는데. 아, 귀여워라. 가자, 퇴근하자. 요인은 가끔 저런 걸 즐겨요. 어, 진짜요? 네, 아이. 기다렸다가 안고 퇴근하자. 이리 와. 호이, 호이, 호이. 평화롭게 퇴근. 야. 그래, 지금 달라고 그래야지. 옳지. 아이고, 옳지. 젖 먹이는 거. 아이고, 젖 먹이는 거예요. 힘든데 또 애기들 젖 먹이느라 오지? 아이고 너무 착하네. 아직 애기네. 정말 먹어보니까. 루이야, 후이야, 벌써 손바닥만 했던 너네가 벌써 첫 돌을 앞두고 있네. 1년 동안 행복했던 것 같아. 너네 덕분에 출근이 즐거워졌고 일하는 게 더더 즐거워졌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크기만 해줬으면 좋겠다.